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숙훈 부장입니다. 2023년 2월 2일 금요일 기준 안숙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움 브리핑 글로벌의 새로운 코너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동일하게 7시 15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의 이름으로 금리 급등을 이겨낸 시장입니다. 빅세븐이 5.53% 급등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2% 크게 상승했는데요. 3대 지수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3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74%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1.07%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0.59% 하락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이틀째 상승한 반면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지수의 변동폭 오늘 매우 크게 나타났죠. 나스닥이 1.94%, S&P 500이 1.37%, 다우가 1.17% 변동폭을 나타낸 가운데 러셀 2000은 1.38%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1%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하락한 건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대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장 막판에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금과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3천 달러 선에서 등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월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리고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무려 35만 3천 건으로 예상치의 두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월치에도 상회하면서 국채금리가 뛰기 시작했죠. 야, 이래가지고 3월은커녕 5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렵겠는데?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실업률은 3.7%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 3.8%를 예상했는데 여전히 고용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12월 공장지 수주는 전월 대비 0.2% 증가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79를 나타내면서 예상치와 전월치 상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2.9%, 5년 2.9% 나타나면서 모두 예상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고용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이 더 커졌고요. 결국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에서 둔화세가 좀 일부 확인이 되고 파트타임이 많이 늘어나고 기존의 서비스업의 고용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의 호실적이 전반적인 기술주 강세로 이어지면서 장 전반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우가 16개, 나스닥 100이 40개, S&P 500 275개를 제외하고 상승했고요. 오늘 S&P 500과 나스닥은 S&P 500은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52주 신고가, 나스닥 1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지수 상승에 비해서 하락한 섹터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69% 급등했고요. 경기 소비재 2.49%, IT가 1.32%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는 1.82%, 부동산이 1.26%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되었고요. 소재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메타 플랫폼스가 무려 20.32% 급등했고요. 아마존이 7.87% 크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4.9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84%, 알파벳이 0.86%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는 0.5% 하락했고 애플은 0.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아마존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어저께 장마감 이후 발표되었고 내용은 전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실적은 괜찮았는데 웨어러블과 서비스 매출이 상대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중국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아마존은 매출과 EPS가 모두 좋았고 특히 AWS의 매출이 13%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분기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무려 66에서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매출과 EPS 모두 크게 상승했고요.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에 사상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5달러의 분기 배당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냈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7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살펴보면 5.53% 상승한 225.64를 기록하였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인덱스의 상승 흐름을 불러왔죠. 주요 뉴스로는 아마존이 다시 알파벳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1조 7,75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알파벳과 약 2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다음 주 시장이 또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S&P500 동향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은 하락하고 절반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과 적색이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이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유틸리티 역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초대형 종합 에너지 업체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주가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늘 금융에서는 지역은행과 또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업체인 메타 플랫폼스가 20.3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실적 호조로 랭크가 되었는데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MRO 서비스 업체인 WW 그레인거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심장질환 모니터링 업체인 EW,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시스는 9.38% 상승했는데요. 3천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인데요. 여기서 이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3천판이 잘못되면 피가 역류하겠죠. 이 3천판을 교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보다 빠른 승인을 받아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무려 9.38% 상승을 했고 이후 주가 흐름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오늘 16.52%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37억 1천만 달러, EPS는 7.0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EPS는 8%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광대역 가입자가 예상치로는 6,000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만 1,000명이나 감소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보여지고요. 이날 동종업체인 컴캐스트 역시 지난주에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3.5% 함께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하위 10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은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때문인데요. 사이버보안 업체인 젠 디지털이 11.25%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전일 장 시작 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스티펠이 투자 의견 보유로 하향한 바이오테크니 의료장비 서비스 업체인데요. 3.74% 하락했고요. 태양광 모듈 업체인 퍼스트솔라는 오늘 유가 급락과 국채금리 급등 영향에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데커스 아웃도어 신발 업체입니다. 14.13%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역시 신발 업체인 스케쳐스 USA는 10.31%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먼저 데커스 아웃도어 살펴보죠.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5억 6천만 달러, EPS는 15.1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요. EPS는 44.2%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그 많이들 신잖아요. 그 어그 덕분에 매출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어그 매출이 15%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브랜드인 호카는 매출이 22% 가까이 급증한 4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에서 매출은 좀 부진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주가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CEO이자 회장인 데이브 파워스의 퇴임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날 호실적 발표하면서 보험업체인 시그나가 5.38% 그리고 우리 시리얼로 유명한 포스트홀딩스 7.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스케쳐스 USA는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9억 6천만 달러, EPS는 0.5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16.6%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D2C, 소비자 대상 직접 매출이 20% 넘게 급증한 반면에 도매 사업 부문의 매출이 8% 감소하면서 이번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고요.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반면에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가이던스 부진으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애틀레시안 14.72% 급락했고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우려에 NOV,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입니다. 11.23%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쇼피파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8% 넘게 크게 상승했고요. 이날 맥심 그룹이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65달러를 제시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이게 칼로리를 태워주는 음료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셀시어스 홀딩스 간만에 4.4%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이와 캐피탈 마켓츠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한 싱가포르 온라인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 C 3.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 2.1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 5.1% 상승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 오늘 2.3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는 키움 브리핑 글로벌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도 7시 15분에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0시에 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정규 편성 관계로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에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 또 저희 라이브 개편도 있어서 텐션을 끌어올리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주말 휴일 잘 쉬고 월요일에 또 좋은 텐션으로 라이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